네, 작두신당의 정정원입니다. 초록은 동색, 가재는 개편. 요래 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귀인을 알아본다라는 거나 또 귀인이 나를 알아본다라는 거는요, 서로 좋은 사람이 공유되었을 때거든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든 사람을 만나봤는데요, 그 사람을 일해 보면서 신에서 하셨던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혹시 너는 네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아, 네가 좀 여유가 있는데 친구에게나 동기에게나 주변에 단돈 100만 원이라도 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보시해 본 적이 있더냐라고 물어보셨고요. 너는 그 사람은 너무나 힘든데 그 사람 보고 술 한잔 사줄게 300만 원은 쓸 줄 알면서 나 돈 없어 해본 적은 없더냐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 매서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친구가 되었든 그 사람은 어찌 되었든 자기는 지금 단돈 100만 원, 단돈 200이기 위해서 친구한테 빌리러 갔든 동기한테 빌리러 갔는데, 저는 나 앞에서 명품 자랑을 하고, 저는 나 앞에 가서 지가 잘 가는 술집에 가서 술 한잔 사보내고 나를 돌려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네가 죽을 일이 있으라고? 아니야, 너 머지않아 피눈물 나, 이러셨거든요. 그 대주님이 그 기억이 되었던 거예요. 본인, 저는 그래 볼 때 우리가 그렇잖아, 내가 친구 간에 누군 간에 살다 보면 동거래 할 일이 있고 또 어쩌다 보면 예기치 않게 서로 뭐 주고받을 때가 있거든. 그러면 물론 그 사람도 답답해서 얘기를 했으면, 그래도 내가 지금 내가 너무 편안한 상태에서 너무 본인 금전 갖고 자랑하지 말고, 본인이 놓여진 상황에서 아 나는 좋은 옷 입고 좋은 폐물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좋은 차 가지고 본인 자랑하지 마세요. 난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인스타나 이런 거 SNS나 보면 뭘 그래 자랑이 참 많으셔. 좋은 밥집에 갔다는 자랑, 좋은 가방을 자랑, 좋은 차를 자랑, 옷을 자랑하시는데요. 그러면 이걸 보는 사람이 내 주위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내가 가장 절친한 배고픈 사람일 수도 있고요, 힘든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관계가 없는 사람은 당신 보고 부러워하시겠지. 그러나 당신하고 관계 있는 사람은 어떨까? 이거 보시면서 굉장히 심장 상할 거거든요. 그러면 당신의 부귀가 하늘이 저절로 떨어져서 너는 이 세상에 와서 부귀 영화를 승승장구하고 대대손손 내려가라고 안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날 나도 그렇게 금전적으로 힘들어질 일이 있거나 내가 어느 날 그 코너링에 몰릴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렇게 누군가에 베풀어 놓은 게 없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시는 손님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 이왕이면 본인이 힘들어졌을 때, 아 그때 그 당시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다라고 내가 그들을 무시하지는 않았는가, 아 나는 그때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돈 100만원 200만원 줘도 나는 여유됐을 텐데 나는 그 사람한테 돈 없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나는 술 한잔 이렇게 술집에 내주하는 술집에 가서 돈 뿌리는 재미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간 적은 없는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귀인들이 돌아서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끼리끼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본인이 정말 귀인의 도움을 받고 싶고 나의 주위에 귀인이 있다 그러면요, 적당한 자랑을 절제를 하시고요. 그래도 내 옆에 사람들이 사방백리까지는 못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힘들다 하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 한 자락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비오는 산길을 걷든 또 날 좋은 저 도로가를 걷든 내가 자다가 날벼락은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주위가 그거 보면 매사 귀인인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힘이 들어 죽겠는데 어느 친구가 밥 한 그릇 사달라고 하고 그 친구에게 돈 10만원, 돈 50만원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귀인이 되어서 친구야 그때 정말 고마웠다, 나 너 덕분에 그래도 넘어갔다, 친구야 그래도 네가 나한테 힘주더라, 그래서 나 있잖아 눈물 젖으면서 나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다, 그 사람이 귀인이거든요. 귀인을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돈 없고 백 없고 별 볼 일 없고 인물 없고 그렇다 해서 이 사람을 귀인이라 아니라고 단정 짓지 말고요, 지금부터 이렇게 귀인을 만드시면 그 사람이 어느 날 승승장구하고 나도 승승장구하여서 서로 이렇게 윈윈이 되는 관계가 되거든요. 사람인자처럼 지금 당신 옆에 그 귀인을 만들어가는 거,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그 사람도 나도 도움을 받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신에서 돈의 거래를 하지 마라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인간사 살아오시면서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아 귀인이다, 내가 그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사줬으면 본인 처상 갔을 때 그래도 너는 배고프니 밥 줬구나 이래 소리 들을 거고요, 내가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동물에게 물 한 그릇 내줬거든, 아 목마르니 물 줬구나, 이거 귀인이잖아. 뭐 어디가 귀인이야, 귀인 별거 있나?
이렇게 만들어가면 하나하나 귀인이 되어서 본인에게 그래도 어디 가서 자랑하고 어디 가서 본인이 인정받고 그래서 그 사람 참 좋더라 괜찮더라 소문나고 그러려면 당연히 귀인이 당신을 찾아와서 당신은 인성이 좋다더라 당신은 심성이 좋다더라 그래서 귀인이 올 것이고 이래 되면 삼박자가 돌아간다. 네, 작두신당의 장정은이었습니다.